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그랜드 힐튼 호텔. 이 특급 호텔을 설립한 이우영 회장은 조선의 왕족이자 일제의 후작이었던 친일파 이해승의 친손자입니다. 광복 72주년, 국가와 그는 지금 소송 중입니다. 철종 임금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묘가 있는 경기도 포천을 찾았습니다. 전계대원군은 친일파 이해승의 5대조, 이우영 회장에겐 7대조인 셈입니다. 또 이우영 씨가 자주 오세요? 그럼 때는 한 번도 보죠. 그 주변에 있는 땅들도 그럼 이우영 씨 땅들이 많아요? 다 키우고요. 이 일대의 땅들은 친일파 이해승이 일제 강점기인 1910년부터 1932년 사이에 일제의 토지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땅으로 인정받고 이해승이 숨진 뒤 손자인 이우영 회장이 상속받은 땅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 이유는 제 땅이었다고 보는데 다음 한 200년 정도 됐었나? 10년 전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이 일대 180만 제곱미터를 비롯해 서울 은평, 서대문, 충북 괴산, 음성, 경기 김포, 평택에 산재한 197만 제곱미터의 땅을 친일재산으로 보고 국가에 귀속했습니다. 국가에 귀속된 땅은 당시 시가 320억 원대에 달하는 금싸라기 땅. 이우영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집요한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취재진은 이우영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우영 회장님 지금 안에 계신가요?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호텔에서도 끝내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우영 회장의 192만 제곱미터 땅은 귀속 결정이 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법정에서 주인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기나긴 법정 다툼의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우영 회장은 국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소송전을 시작했습니다. 1심에선 정부가 이겼지만 2심에서는 친일재산 환수의 근거였던 특별법의 한 문구가 문제가 됐습니다. 2조 7항, 한일합병의 공으로 자귀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재산 귀속의 대상으로 규정해놨던 겁니다. 한일합병의 공으로, 이 여덟 글자가 반격의 카드가 됐습니다. 조부 이해승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자귀를 받은 게 아니라 대한제국 황족의 일원으로 후작지위를 받은 겁니다. 박병대 재판장을 비롯한 당시 2심 재판부는 법 조문의 허점을 파고든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조사위 측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이미 한일합병에 대해서 일제가 이용할 수 있는 일제였던 그 식민 지배의 그 순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 한일합병 공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식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 감정에는 전혀 맞지 않는 거고. 위원회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다섯 달 만에 나온 판결문은 단 두 장. 심리 불속행 기각, 즉 본안 심리를 열어 따져볼 사안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워낙 그 중요하고 그리고 국가 귀속 결정한 것 중에 그 가장 규모도 크고 법리 해석이 1심과 2심이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중하게 결론을 내야 될 사건이라고 저는 봤는데 2010년 겨울 192만 제곱미터 땅은 다시 이우영 회장의 손에 돌아갔습니다. 민심이 들끓었고 독립운동가 후손단체 등도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중요한 재판이 심리 불속행으로 끝나버리는 것도 어떤 사건의 역사성이라든가 역사적 의미 중요성을 전혀 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차에 항소심에서 그 판결을 내린 그 판사가 대법관까지 돼버리니까 정말 격앙돼버렸던 거죠. 국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축소 해석한 것은 이건 재판상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목적, 입법자의 의도라든지 그 법이 만들어지면서의 시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논란이 된 법조문은 뒤늦게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광복 70주년이었던 2년 전
정부는 192만 제곱미터 땅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게 친일 재산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우리 대법원에서 판단할 사건이 아니다 이러면서 끝내버린 거거든요. 그 결과대로 이 민사소송까지 친일파 후손이 승소할 거라고는 그거는 단정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92만 제곱미터 땅을 놓고 벌이는 정부 대 친일파 후손의 새로운 라운드.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